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레이디 가가와 영화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같이 부른 샬로우라는 곡입니다. 영화 스타 이즈 본에 수록되어져서 아주 유명해진 곡인데요. 서툰듯하면서도 매력적인 보이스로 어필하는 브래들리 쿠퍼와 그리고 뒷부분에서 관객을 향하여서 무대를 찢어버리는 레이디 가가의 탁월한 발성이 아주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니까요. 지금부터 제 강의 잘 따라오셔서 이 곡을 충분히 완곡하시고 또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D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 슬래시 F샵.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에 2번 프렛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 애드 9. D 코드에서 2번 손가락을 떼시면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D 애드 9 슬래시 F샵. 다음 코드입니다. C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애드 9.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G 코드 폼은 한 가지 더 나와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눌러주시는 폼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슬래시 G.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 3프렛 눌러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 애드 9. 코드 잘 보셨지요?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노래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드릴게요. 먼저 노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 코드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 풀 코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노래 안에서 진행되어야 될 때는 손가락의 운용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씩 음들을 생략한 폼으로 코드가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 모양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인트로 6마디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인트로 6마디 진행에서는 앞에 박자로 박자를 당기는 싱코페이션이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마디에서 앞에 박자, 곧 마지막에 4N 박자에서 당겨지는데요. 코드 진행은 E-7, 그리고 D슬래시 F샵, 그리고 G코드 이런 진행인데요. 몇 가지 손가락 폼을 생략을 했네요.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 패턴 안에서 뒷부분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향해서 빌드업이 돼서 볼륨값이 맥스치로 치다는 그 부분 전까지는요. 인터로드 후에 C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핑거링을 사용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 그리고 중지, 약지 이 손가락 각각 P손가락, I손가락, M손가락, A손가락 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기호를 말씀을 드릴 때 그 손가락 기호를 잘 들으시면서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 6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저는 치고 이렇게 손가락 한번 1, 2, 3번 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C, add 9 hammering and pulling off 연음시키는 방법이죠. 다시 또 E-7. 네, 이렇게 하시면 인트로가 끝납니다. 연달아 나오는 A파트 진행에서도 비슷한 진행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박자에서 햄머링 앤드 풀링 오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2,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나오죠. 그 다음 G, 그 다음에 다시 햄머링 앤드 풀링 오프, 그 다음에 다시 E-7, 2, 3, 4. 네, 연결되는 B파트에서도 비슷한 진행이네요. 8마디 갑니다. 3, 4. 4N에 나왔어요. 그 다음 G 다시 E-7 다시 1, 2, 3, 4. 또 인터루드도 똑같은 진행으로 4마디 진행이에요.
4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브래들리 쿠퍼가 불렀던 그 남자 파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레이디 가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까지 쭉 연결되어지네요. 자, C파트 이전까지는 같은 코드 진행,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씩만 차이가 생기니까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A파트와 B파트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7 G 가고요 2 3 4 그 다음에 B파트 넘어가죠 1 and 2 and 3 and 4 and C 가고요 G에서 두 박자 1 2 3에 D 나오고 매드먼지 박자 햄마링 앤 데플링 업 다시 E-7 그 다음에 얼터드 베이스 한번 나옵니다 C 가고요 G 2 3에서 두 박자 이런 식의 진행입니다 다음 파트는 C 파트예요 C 파트 진행에서는 이제 A마이너 코드와 D/F#, 안 나오던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C 파트와 D 파트 연결해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A마이너에서 D/F# 베이스를 먼저 치시고 코드 보이싱을 하셔도 돼요 D E마이너 7 A마이너 가고 D/F#, G, D 이때 손은 안 뗐어요 그죠? A마이너 오른손으로만 조절을 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인데요 코드 진행은 E-7에서 B마이너가 한번 나오면서 빌드업 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3년음 햄머링 앤드 풀링 오프 그리고 16분의 표도 나오니까요 차분하게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인터루드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E-7부터 가서 B마이너 가고요 D 가죠 이때 2번 손가락을 떼서 에드나인 잡으시고요 2번 줄, 3번 줄, 1번 줄, 2번 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잡고요 햄머링 앤드 풀링 F 그 다음에 떼고 에드나인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E-7 그 다음 B마이너로 가죠 마지막으로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 C파트와 D파트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때는 갖고 있던 피크를 이용해서 피킹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과 바닥 부분 요 부분에 피크를 숨겨놓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핑거링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피크를 올려서 조절합니다 제가 커버 영상 잘 보시길 바랄게요 C파트와 D파트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8분음 표 진행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1, 2, 3, 4 뭐 중간에 한번 박자를 쪼개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박자로 나오기도 해요 16분음표, 8분음표, 그리고 다시 16분음표 이런 식 8마디, 8마디 마지막에 뭐 한마디가 클리셰 부분으로 있는데요 총 16마디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8마디, 8마디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Watch as I dive G 가고죠 D, 그 다음 E-7 여기서 1, 2, 3, 4 슬래시 G, D 슬래시 F 샵 1, 2, 3, 4, G, D,
가죠? D 가고요. D 마이너 7. 속도만 좀 올리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부른 샬로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영화 안에서 참 드라마틱하게 이 노래가 잘 퍼집니다. 영화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영화 보시면서 그 감동을 고스란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셔서요. 좋은 음악 생활 하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트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